간하고 살을 후라이팬에 살짝 양념으로 구워줍니다. 현재 까나페는 따뜻한 핫 까나페도 있고 찬 까나페도 있는데 원래 그 반반씩 섞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 이번에는 이제 따뜻한 까나페를 한번 시범을 해보는데 이 재료는 있는 걸 가지고 활용하는 거지 꼭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위에 달팽이를 올려도 되죠. 스네일. 지금같이 아나고가 있으니까 아나고 굉장히 귀한 걸 제가 준비했는데 이렇게 올려도 되지.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종이를 이렇게 짜주머니를 만드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초고추장을 넣어볼게요. 응용을 해볼게요. 잎을 올려볼게요. 아주 조금만. 자, 지금은 이제 빨리 하기 위해서 바로 감자 위에 올렸는데 여기에다가 자기가 원한다면 치즈 같은 걸 올려서 오븐 속에 구워서 내면 진짜 따뜻하게 나가고 색깔이 또 풀리죠.